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3절. 오늘 중요한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그때에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게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냐?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꼴을 말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외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의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책망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모든 잡념을 버리고 저희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 물론 우리 육신적인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반항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센스티브하죠. 그 아이들이 봤을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젊은이들이 데모하죠. 중동지역에 난리가 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올라고 생각했던 게 뭐 가족들 우리가 이민 뭐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제가 군대에서 특히 뭐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들 젊었을 때 굉장히 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그래서 반항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군대에서 제가 그런 전차부대에서 모든 그런 원료 유료 뭐 여러분들 기름 뭐 그다음에 탄약 뭐 그 다음에 쌀, 그런 모든 그런 것들, 그런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북키통 하는 것, 이런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요번에 온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 군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쇼크를 봤어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을 거예요. 군대가 하는 모든 제도가 이건 사람들이 공평하게 볼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부조리죠, 부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탱크부대에서 근무하셨지만 미국 탱크부대, 미국 탱크부대랑 이제 한국 탱크부대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미국부대는 안 그렇대요. 근데 우리 탱크부대에서 예를 들어 팀 스플릿 작전은 미군들하고 한 달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 현리에서 이제 이동 거치고 철원 쪽으로 나가면 엄청난 거리고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탱크라는 것은 한번 시동 걸면 오가로리잖아요. 한번 시동 걸었네. 그러면 자동차 시동 도로록 하면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로를 재가지고 한 대 얼마 가량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 달 갔다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없는 사람이 그게 정확하게 맞겠어요? 거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 훈련 나와가지고 소모한 기름 양과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오는 기름 양이 틀리다. 어떨 때는 몇십 도람 드럼이지 도람 도람통 그 드럼들이 몇십 동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드럼이 한 몇십 동 나왔으면 나는 야 이거 진짜 이건 우리 세이버하고 이건 정부에서 상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그 상사들이 뭐라 하는데 빨리 숨 편하게 검열 나오면 너 제일자인데 우리 다 제일자인데 그게 한국 군대 실정인데 정부에서도 그렇다며 정부에서 근데 미국군에 우리 노영경한테 여쭤봤을 때 안 그렇대요. 미국군에서 남으면 남는 대로 적은 대로 신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내가 이 한국 땅에 도저히 못 살겠다. 거기서부터 결정을 한대요. 내가 이 한국 땅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중에 아니 제대하고 나가서 마지막 학기 다니고 우리 선배들 취직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상사 욕하고 있는 거지. 아주 그런 걸 보면서 이 여기에서 내가 못 살겠다. 왜 공부롭지 못해, 공평하지 못해. 젊은 사람은 누구나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직업 군인들은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뇌물 바치고 먹고 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 쌀 바꿔먹고 막걸리로, 네? 기름 바꿔먹고 이런 식으로. 그 매통 나무. 그럼 모자는 어떻게 해? 물을 채워가지고 걷다가 갔다가 눈동자에 또 눈가리 나오네. 검열 나오네. 그러니까 쫄병들만 죽어라는 거야. 네? 쫄병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 채우고 갖다 올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제일 나은 거야. 그게 모습이었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우리가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그쵸? 그 기름이 나오는데 그걸 땅에다 묻고 뭐 숨기고 버리고 웃기는 짓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 운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부조리 속에서 세상을 컨트롤하니 지금 가다피 리비아 뭐 이집트 뭐 곳곳에서 다 지금 한 예를 들은 거예요. 한 예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겠어요. 이 미국 땅에 없겠어요. 미국에서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총 팔아먹고 뭐 거기서 얼마나 많은 놈들이 뛰어쳐나가고 다 알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반항심 생기는 아이들이 저는 그 데모나 뭐 이런 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 정부가 이 세상을 컨트롤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기름을 아껴가지고 들어오면 상을 줄 판에 감옥에 보내? 나왔다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돼.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공급지 못해. 미국에도 마찬가지. 돈 있고, 백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죄 짓고 뭐 하고 그러면 좋은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사면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살인만 하는데, 그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사 못 사가지고 그냥 사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공유롭지 못하죠. 왜 재판관이 공유롭게 할 수 없죠? 지금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들 중에 지금 사람들이 데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반대하는 것들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런 것을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토니 제너럴 할 때 이제 정부가 우리 페더럴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동성전의 결혼 문제 뭐 이런 거 합법성에서 대해서 우리는 입담을 해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다.
무슨 말이에요? 헌법에, 컨스티튜션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디펜드 안 하겠다. 우리가 그건 그냥 누나가 주겠다. 그런 법에 어긴 거라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소비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야. 자기 멋대로, 대통령대로 어떻게 헌법을 자기가, 예? 이그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 지금 헬스케어도 무조건 민원 붙여가지고 지금 됐지만, 각 스테이트에서, 몇십 개 스테이트에서 지금, 어토리 제너럴, 주 어토리 제너럴들이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플로리다 같은 데서. 왜? 그것은 헌법상에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그, 인슈런스, 보험을 들고 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시에 지금 됐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 그러면 가장 뭐 싸게 예를 들어서 한 2,000불씩 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내는 사람들이 2,00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2,000불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금 내긴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불 내야 되는데 난 안 내겠다. 그런 사람들 이제 법을 내, 법으로 이제 패널티 내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면 이제 제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냥 보험 다 내게 한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이건 아니옵시다. 이거는 헌법에 반대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안 내면 패널티를 내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오바마 I don't care. 내가 대통령.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공의롭다. 여러분 앞으로 패널티 낼 생각하라. 정부에서 하는 그 인식으로 돈 낼 생각하라. 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헌법을 어기고 헌법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나라예요. 그 모양 그 꼴이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말할 수도 없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공의롭게 살겠어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리비아하고 있어요. 웃기는 게 입이 되게 웃기더라고. 뱅크에서 돈을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사람들 잡으려고 뱅크에 그냥 사람들 쭉 써가지고 뱅크에서 그 뱅크에 있는 그 뱅커가 자기도 모르겠대 줄에서 주는 거래.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이 전 세상 그런 불의한 속에서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 밑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실 때가 됩니다.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보고 참으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공의를 가져가신다. 지금처럼 헌법에 있는 것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자기가 변호사라고 검사라고 마음대로 지내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공의도 저번 때 제가 배심원 같은 얘기도 했죠. 공의가 하나도 없죠. 생각해보세요. 판사들도 검사들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권총 강도 사건에 갔었는데 며칠 붙들렸습니다. 그 변호사, 검사, 재판관들 그런 그 교육받고 그런데 완전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판에 검사들도 주장하고 변호사도 주장하고 판사로서도 헷갈리는 판에 그 돌대가리들을 모아놓고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결정하라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네들이 다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밥 먹고 싶고 이제 내일 안 끌려오려면 야야야야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런 아이디어죠. 만약에 다 전부 다가 야야야 그 권총 그 진짜 권총이야. 그
이제 문제는 그 진짜 원초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결정해. 그 한 사람이 진짜 원초인가 그러면 그냥 어?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야 진짜 원초야. 아까 자기네 마음대로 혈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배심원들이 자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어? 그냥 기다리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저 사람이 권총 간 건데 그 권총이 진짜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아? 비디오를 보여줘 놓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 운명이 이 배심원들이 오케이 그건 진짜 권총이야 그럼 제일 가는 거고 아니야 그건 가짜로 나와. 이건 하나의 작은 케이스예요. 작은 재판 케이스. 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영화야, 너가 제일 쉽게 살려면 어떻게 살라는 줄 알아? 너 공부하기 싫지? 뭐 제일 쉽게 살, 일하기 싫지? 재판관 돼. 재판관 되면 이제 놀고 앉아먹고 그냥 거기서 지시만 하고 어? 거기서 다 그 배심원들이 다 하는 거야.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저희 삶 며칠씩 거기 가면서 재판관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좋겠다. 앉아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그냥 듣기나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나 하고 지가 뭐 재판을 해 몰래? 그런 시대에 살죠. 그런 시대.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억울하게 감옥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가야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무죄야. 그 가족이 원통스럽죠. 네?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범죄자로 사형에 처했는데 나중에 보면 DNA 조사했더니 아니야. 인간이 공유롭지 못하게 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공유롭지 못해요. 누군 봐주고 안 봐주고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재판 안 한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공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보시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의 통치자가 에? 공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공유롭지 못한 분이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평생 영원토록 에? 영생을 살겠어요?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공유롭시다. 여러분이 그러한 뭐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에 그것은 어? 사악한 죄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헤이크라임을 걸려도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아이들 매를 들어가지고 어? 때려라. 어? 아이들 교육시켜라. 어? 훈련시켜라. 아이들 징계하고 이런 모든 거 처벌하라. 그랬을 때 감옥까지 앉는다. 공의로시 하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애들 키우는 우리 애들은 조금 컸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지금 애들 키우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 아이들이 국립학교 가가지고 뭐 하겠어 걔네들. 어? 선생님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정부에서 세워놓는 그런 카운셀러들이 있어요. 카운셀러들이 하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 불러가는 얘기야. 너 어저께 뭐 했냐? 부모한테, 부모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어떻게 했냐? 그럼 아이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빰 하는 거 알았어. 그럼 가는 거야, 이제. 종아리 한 대만 알았어. 그럼 이제 제일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또 해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어? 현명한 애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거짓말 하면서 그 숨긴 애들이 몇 명 됐어, 어린애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 어디 출장을 간 거야. 우리 엄마가 야단쳤어, 그냥. 어? 방 안에 들어놓고, 벌쓰게 했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어뷰즈로 들어가면 차이가 없지. 감옥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심하면 그 다음에 애 뺏기는 건 자격이 없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애들을 키워야지. 이제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재판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엉뚱하게 감옥에 가요. 일들이 비일비재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공유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공유롭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내가 억울한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첫 번째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심판하신다. 주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을 보면 로마서 2장 5절부터는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는 그날 임한 진노를 내게 쌓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 안 할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와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니까 해달라고 그냥 그 토막 살인을 했지. 근데 정부에서 법정에서 국회에서 그거를 그냥 이그노하고 그냥 여러분 신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난 심판을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네요.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부가 있으니 첫째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즉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만 행위들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내가 속으로 짓는 나만 하는 죄들은 주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러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거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것들 여러분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죄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심판하십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만 바꿔가지고. 그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전체 일에 전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은밀한 것까지도 모든 게 다 심판대에 올라와요. 지금 인간들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재판한다. 여러분이 재판관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했어도 자칫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뭘 훔치지 않았는데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요새는 경찰들도 만들어요. 형사들도 만들어요. 마약 같은 거 지네가 해먹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거 우습다. 그런 거 비일비재로 신문에 나온다, 그렇죠? 아주 불의하고 아주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경찰이고 형사고 재판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네? 대통령이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사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고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이고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있는 구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분 외에 그분만이 구주라고 했어요.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 재판관들처럼 그냥 나는 그냥 무죄야. 저는 나쁘게 생겼으니까 저는 벌을 줘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자 3장 21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공동실 때. 주님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도가 났어요. 다 떠났어요. 마귀를 쫓아왔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라. 사람들은 모으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너는 무죄다. 나랑 하늘나라 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주님 공동실 때. 공동실 때문에 결국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주님은 공의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 백성이라고 해. 너는 지옥까지 가고 하늘나라에서 나랑 영생하게 천년왕에서 나랑 통치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가? 그게 주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인가? 주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비스테이션에 우리 온타리오 어저께 여기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시간에 저도 공부 시간에 어떻게 만난 사람들 중에 세 명이 바로 고동네 같은 옆, 한 사람은 옆집사 건너편에 사는데 한 사람은 캐톨릭 세미너리 공부한 사람 캐톨릭 신학한 사람 한 사람은 몰몬이 한 사람은 여호와증인 아주 셋이 골고루 모였어요. 겁나네. 그 캐토릭의 그 사람 자기 신학을 했대. 그래서 캐토릭이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뭐 반대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들어요. 듣고 자기가 배운 것이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나중에 들린다는데 모르겠어요. 들릴지 아닐지. 캐트리의 잘못되겠죠. 그 사람들의 잘못되겠죠. 그래서 지적해줬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사에도 하고 뭐 여러가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쯤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다른 걸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 몰몬 기업 백인 여자. 그 여자는 자기가 믿는 거랑 우리랑 틀린 것을 알더라. 당신 믿는 거랑 우리랑 침례교 믿는 거랑 틀린 거 아니야? 안 돼. 그런 사람 말이 당신은 당신 거 좋으니까 믿고 나는 내 거 좋으니까 믿자.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부 줄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형제라고 브라더라고 믿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오늘 보여달라. 예수가 사탄의 형제야. 그래서 아 나는 지금 뭐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가 많이 성경하니까 선교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선교사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도지 주니까 그건 또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연락해 나한테? 그런 내가 했어요. 내가 왜 지금 당신한테 얘기한 거야? 당신은 그 몰몬교 그대로 믿고 그 다음 죽음 지옥 간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즉 사탄의 형제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 죽어서 지옥 간다고.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뭐 40명 와이프가 있고 뭐 이런 건 난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건 다 제쳐놓고 당신이 믿는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불신 남나라 불신 뭐 주땡 지옥 간다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러더니 어떻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 증인 찬대랑 만났어요. 하루 종일 한 30대 5번 대인 청년 청년이 아니라 와이프가 그 안에서 이제 숨어서 듣는데 젊은 한 30대 초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성경을 알아야겠고 근데 문제는 잘못 알게 되는 문제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믿는 가시랑 우리가 믿는 가시랑 틀리대. 아예 자기 예수 믿는. 그래 너는 예수가 피조된 가시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네? 똑같은 여호와 이제 그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몸도 네고 혼도 네고 영도 네가 돼. 그러면 영은 네가 믿는 것처럼 여호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몸도 여호와가 아니고 거기서 크게 된 거예요. 그거 자기 한 번도 생각 못해.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신에 적혀 있으니까 생각 못하지. 여호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의가 생기고 그래야지 지옥에 남냐? 내 죄상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특기가 뭔지 알아요? 아, 당신들은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킹덤을 통치하고 왔죠. 그렇죠. 예수도 빛나 속으로 했어. 겉으로 하면 안 받으실 거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여호와 증인들은 반쪽만 알래. 우리는 다른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하고 틀려. 우리는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야.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니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믿는 것처럼 믿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 천년을 통치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만나면 그 두 가지가 제일 이슈예요. 얘네들하고 그거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증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헬 지옥을 다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전천년주의자가 많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뭐 장로교 이런 사람들, 캐톨릭 이런 게 기독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천년왕국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 통치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장로교랑 이런 감리교랑 똑같이 아는 침례교회. 성인들 믿는 침례교회는 우리가 잠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혼인양 결혼식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놀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들은 뭐 예수 믿는 무조건 하늘나라 가서 산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걔네들이 그래서 킹덤 빌더들이에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조어바 위트니스 그게 뭐예요? 킹덤 홀이라고 그랬잖아요. 킹덤 홀.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킹덤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킹덤에서 통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서 구원받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킹덤을 통치하지 못할까봐 아침부터 나와서 이 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킹덤 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 저 사람들 킹덤에 대해서 모른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넌 지옥 안 믿지? 너는 그걸 그냥 이게 그냥 상상의 단계라고 그러고 사람들 스케어 시키기 위해서 똑바로 살라고 그래. 걔는 그렇게 믿어. 그럼 지옥을 왜 예수님이 설계했냐고 뭐라고 하냐? 왜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쁘게 살까봐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지옥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걔네들 아이디어 그거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이 몸, 혼, 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제 성경 얘기를 해주면 클릭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좀 클릭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몸이 흙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혼이 몸을 떠나서, 그 다음에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 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 다음에 지옥 간다. 이런 건 안 돼. 몸, 혼도 구별 못하고, 영도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그런 프로, 성령. 하나님 뭐냐, 성령 아니야.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영령적이라. 그렇게 믿는 거야. 영령. 성령의 하나님의 주를, 하나님, 아니, 성령님이 주라고. 성경은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 일렉트릭 그런 걸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파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전기 꽂으면 그냥 캬악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것만 지적해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 못 받더라도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웹사이트 있는, 그 주소가 있는 전도를 줘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 보겠어야 한다. 그 친구 분명히 볼 거라고, 웹사이트. 내가 이거 잘 보고 너 구원 받지 않는 건 지옥 가. 너가 만약에 맞대면 나는 지옥 안 가. 왜? 나는 성령대로 살라고 해도 니네가 주장하는 거죠. 행위군. 니네가 따지고 그래도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나 내가 말하면 너는 분명히 지옥 가.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너는 지옥도 없다고 얘기하고 넌 고만 좀 드리면 넌 지옥가. 저는 항상 여호와 증인한테 고만 한마디 딱 주고 헤어져. 그게 그 사람한테 쇼크예요. 그쵸? 내가 맞으면 어차피 저 사람은 똑바로 믿음 생활하니까 지옥 안 가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괜찮고.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맞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생각하게 해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예? 본문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21절에 너는 보아야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뭐예요?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제 아니에요. 구주. 구제주라 그러죠. 구주라 그러죠. 이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구주가 없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는 거. 즉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왜? 구주가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증인처럼 예수가 구주고 되고 하나님이 또 의사. 우리 나 외에는 없다고 했어. 한 번은 구세주라. 즉 하나님이 구세주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세주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게 되지. 죽으라고 핀동물에 다녀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원문계에 다니면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구속사역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고 믿을 때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가서 되돌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지나갈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 앞에 모시고 심판을 받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법정에도 여러분 다리가 후루루루 떨릴까, 그죠? 누가 여러분을, 예? 거짓으로 비방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였어. 저 사람이 저 사람 차에 치여서 죽였어. 여러가지 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자칫자로 처음은, 여러분은 살인자로 물리는 판이야. 다리가 안 떨리겠어요? 만약 무죄라도?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벌써 말하기 전에 벌써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구원받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똑같이 천정왕국에서 유혹을 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상과 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 한 가지만 어떠한 창피도 안 치고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섬긴다고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인정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바울을 섬긴다. 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서 아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봅니다. 이런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다 설명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내가 어떤 짓을 해? 어떤 생각을 해? 여러분 입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어? 무서운 날이라고? 물론 백보자 심판 맨 마지막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행대로 해가지고 결국엔 지옥에 가지만 불못에 떨어지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여기도 엄청 무서운데요. 여러분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 어디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째 내 행위를 판단하냐? 어째 내 행위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백부장 신명입니다. 왜?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하는 행동과 하는 섬기는 태도가 틀린 사람들을 다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다 똑같이 줄 수 없어요. 공산주의처럼 배급제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하는데 다 똑같이 그런 그 윗대가리들만 잔치하고 맨션에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의로우시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열 골을 통치하고 어떤 사람 다섯 골을 터치, 어떤 사람 가진 것마다 뺏겨고 악한 일이라고 괜찮아. 그런 날이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암만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뭐 구령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안 된다. 할 수 없어. 끝나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우리들에게는 지금이 호기다. 지금 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똑같이 다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으로 꽉 차가지고 공평한 하나님께서는 에이 누가 열심히 하든 게으르게 하든 다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악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공의로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 썩은 그런 죄성으로서 판단한 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지금 전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틀려버린 거죠. 어저께 제가 그 여가증인한테 부르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걔네들 제일 먼저 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여러분 입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원하는 게 걔네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느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어떤 하나님이냐 소멸을 시키는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쪽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에 보내냐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불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거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 왜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지 말아요. 다윗이 자기가 지옥에 간다 하나님으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유해서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만 생각.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불에 보내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경륜의 하나님이시고 질주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 의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안 믿어요. 특히 장로교의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향 받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고, 안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은총을 특별하게 주고 그 사람으로 믿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다 똑같이 형편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든 싫든 초이스 없이 그냥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인간에게 달린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자유의지로
로봇처럼 여러분이 조종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환경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장애물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환경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해도 와락하기 때문에 결국엔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압살롬처럼 다시 암만 기도해도 결국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결국에는 비참한 것을 죽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그것을 말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건 자기 의지로 자기가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해주시기 위해서 완성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자기 초이스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마치는지 마지막으로 예를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0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성경에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취급하시는지 여러분 전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고 그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없고 보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하는 것이 마귀한테 나오고 육신에 나오고 세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패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특히 이런 구약을 보면서 교훈으로서 여러분이 삼아야 돼요.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죽은 다음에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자기의 그 젊은 친구들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거절했어요.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제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어른의 말을 너희는 어떤 조언을 내게 주어 이 백성에 답변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의 왕에게 구하여 말해 만일 왕께서 이 백성에게 친절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그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서 청년들과 은원에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고 우리로 이 백성에 답변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구하여 말하되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원혈을 다소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니 그와 함께 자라는 청년들이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 머리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구하여 말하 이 백성에게 왕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소서. 왕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의 멍에 더 많이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였다 하소서 하니 그리하여 왕이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제3일에 르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너를 정갈로 징벌하였다 하였더라.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0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집에 반역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역하여 오늘의 일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르호보암 자기의 그 다른 조언을 거절하고 아주 악한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결국엔 나라가 쪼개져요. 그 솔로몬이 열두 지파를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그 아들들에 완전히 쪼개지고 열두 지파는 도망가요. 다른 데로 여러분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 유다 지파만 모아가지고 왕국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실장으로 가가지고 르호보암이 그 두 지파를 데리고 통치한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요. 좀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엔 쪼개져요.
기쁘린다고 보거든. 그날 4절에 보면 주가 이렇지 말하는 너는 올라가지도 말면 너의 형제를 대항해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시나.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보암을 치러 가는 데서 돌리더라. 즉 여러 보암과 싸움을 하는데 지금이 하지 말아.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싸우지 말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실족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으실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비록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호밤이 주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번성시켜주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들의 온 지경으로부터 로호밤에게로 모여들었더라. 각 다른 집회에 있던 레인들도 제사장들도 아 거기서 못 살겠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호밤을 축복을 해주신 거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고 하라고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왜? 여로보암이 그랬다. 14절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왕성해 주더니 또 교만을 일어나서 주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는데 시장 1절에 보면 로호밤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자 주의 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자. 자기만이 주의 법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백성들까지도 주의 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삭의 침묵이 온다. 주님께서 다시 벌을 주시죠. 2절에 보면 로호밤 왕 제5년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벗으며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5절은 그때 시삭 왕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로호밤 왕 유다의 고관들의 선지자 스마야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그러므로 나도 너희는 시삭의 손에 내물을 두었노라 한지라. 이제 성인들은 믿는 목사가 와가지고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퇴하고 계속 나가. 여기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고관들과 왕이 뭐해? 겸손해져서 말하게 주는 의로우시도다 회개하는 거죠. 로마음은 자기가 강세해졌을 때 교만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 했더니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걸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느냐? 거절하느냐? 7절은 주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시자 주의 말씀이 스마냐에게 이마에 말하기는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구원을 베풀리니 시삭의 손을 통해 나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붙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그의 종이 되리니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이방 왕국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 뭐예요? 여러분 씨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 심판 안 할 수 없죠.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주님께서 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싹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맛을 봐야 돼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씨를 100배로 먹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먹게 할 수 있어요. 씨 악한 씨를 하나 뿌렸는데 여러분 100개의 악한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악한 능력.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겸손해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덜 씨를, 덜 열매를 걷게 하는 것이죠. 악한 씨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왕이 겸손해 지자 주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셔 그를 완전히 면하지 아니하시니 유다에서도 일들이 잘 되어간다. 그러므로서 겸손하게 계속 여러분이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겸손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축복을 해주시오. 그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13절에 다시 강해지고 칠했더니 어떻게 돼요? 14절에 그가 주를 찾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하고 주는 문장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에? 그 좋은 레슨을 몰라요? 지금 여기 로봇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아 저렇게 하지 않겠지 근데 또 하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호받으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여러분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결국에 르호보암처럼 일시적인 성공이 있을지라도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조금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